삐뽀 삐뽀. 네, 급격한 도시화, 인구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농촌 지역에. 순간에 이종민 기자가 좀 노력 좀 해보세요. 말만 하지 마. 잠시만 이거 청년부가 이 기사를 써야지. 네. 지금 걱정한 팀의 신체를 보고 계십니다. 뉴스 속에서 진주조끼와 같은 뉴스를 발굴해 재밌게 전하는 뉴스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동민 씨가 어떤 기사를 소개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 그 전에 저 나왔는데 소개도 안 해주시고. 이번에 네 이제 방고정이라고 하죠. 방고. 네, 방고가 된 김계범 기자입니다. 예. 고정인 줄 알고 나왔는데. 네, 실적에 따라서 고정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민 씨 오늘 소개할 기사는 뭐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바로 경남도민일보의 작은 학교 기획 기사입니다. 아, 먼저 작은 학교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입니다. 단순히 통폐합을 해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특색을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 작은 학교가 생기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수가 감소화되고 도시화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학생 부족의 이유로 대도시에서도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데요. 교육을 더 이상 숫자 논리로 따지지 말자는 의견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돼서 지금의 작은 학교 개념이 탄생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거창 가북초, 상주 은석초 등 전국적으로 작은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도 네. 작은 학교가 있나요? 네, 작은 학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간단 명료하게 할 거고요. 그럼 동민 씨가 이 작은 학교를 의미 있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작은 학교 숫자 이상의 가치 기획은 총 4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작은 학교가 마을 희망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정책의 변천사와 함께 작은 학교 정책에 관한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신용곤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학부모 동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면에 빈지태 의원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율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담긴 소규모 학교 운영에 장점을 부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보여준 기사가 있나요? 네, 두 번째 기사인데요. 네. 경상남도 내 군 초등학교 67%가 전교생 60명 미만이라고 소개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경상남도 내 대도시와 소도시, 군 지역의 소규모 학교 비율을 살펴보고 학생 수 감소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는 게 그렇죠. 무슨 이제 말이죠? 네, 학생 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 학교랑... 저기 잠시만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네. 아, 궁금한 거 참을 수 없죠. 아, 네. 제가 이제 지금 고정도 아니고 반고정이라는데. 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건데.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는 학부모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가구의 수가 감소한다는 게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고 그렇죠. 알면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농촌 지역의 학생의 학습권과 선택 자율권 침해 문제로 인해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 지역별 소규모 학교 수를 나타낸 통계를 제시하면서 지역 살리기 차원의 작은 학교 활성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죠. 학교 넘어 마을 살린 지역 구성원 교육 협치라는 기사에서는 바람직한 작은 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이 고성 지역의 대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준다고 해요. 지역사회 전문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보지 않아서 제가 이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서 김계범 기자님께서 직접 가서 받아보세요. 고성 지역에 같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한번 가보죠, 나중에. 네, 같이 가보고 르포 기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담비 뉴스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제가 계속 일을 벌리고 있네요.
네, 창녕의 유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우포늪이 있잖아요. 아유, 이 우포늪을 활용해서 생태해설 교육을 한다고 해요.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에 직접 가서 생태 체험을 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근데 저게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로. 이 부분을 정진명 네. 기자와 함께 취재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께 네. 은근슬쩍 넘기네요. 네. 이동민 기자가 할 일을 안 하고. 아, 저도. 네. 네. 그리고 함양 지역에 있는 지곡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함양군이 그 추구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선비 문화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 태권도나 이 전통놀이 등의 여러 특색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지역의 특색을 이용한 교육을 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특히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는 전학을 오면 집과 일자리를 준다. 되게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집을 준다고 하면 빌려준다고 하면 저 지금 저희 쇼패도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 함양 가면 되겠네. 네. 집뿐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해외 어학연수도 제공을 해주고 장학금도 준다고 해요. 네네네. 네, 네. 다시 초등학교 다니는. 결혼을 하셔서 거기서 애를 낳으면 네 제 2의 인생. 빨리 인연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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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9년에 18명밖에 불과했는데 2021년 3월에는 42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인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은 학교마다 특색 살리기라는 기사에서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진행 사항과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한 작은 학교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역이 삶의 터전임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제 생각도 이 배우는 아이들에게 맞춰져야 제일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람, 지역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제가 좀 네. 질문을 준비해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들 대신해서 물어봐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계범 기자님. 아,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데 사실 이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등장을 하셔갖고. 그럼 뭐 저는 병풍처럼 서 있나요? 인사도 해야죠.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밤비뉴스 네. 기자 김계범입니다. 네, 스타 기자를 꿈꾸시는 김계범 기자님이십니다. 아까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동민 기자가 오늘 좀 호되게 한번 질문을 받아봐요. 기사 이제 읽다 보면 많은 학교 개념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에서는 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60명 이하, 학급 수를 기준으로 12학급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교육 공동체가 배움의 협력의 토대 위에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로서 경남형 혁신학교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어디서 뭐 가져오신 거 그냥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우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이걸 해주셔야 된다니까. 네, 이렇게 좀... 하면 유튜브 보다가 이제 넘어가요. 퓨처라이더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퓨처라이더 봐야 되지만 우리는 뉴스 복덕관 팀이니까. 네. 그렇죠. 페퍼가 날리는 김재원 기자님. 네, 2번 해주시죠. 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 소멸 많이 들어봤죠? 이 지방 소멸 뭐 지방 소멸이죠. 그냥 말 그대로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정확한 정의 어디서 온 건가요? 네, 이번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인 마스다 히로야 씨가 2014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인데요. 이 책에서 마스다 씨가 말하는 지방 소멸의 핵심이 그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인구 이동이 그 전국 전역의 인구 급감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저도 몰랐는데 아, 네. 그 한번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해야겠네. 네. 동네생? 네. 아, 뭐. 네, 빨리 해요. 전 질문할 게 많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작은 학교를 두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도의회에서도 이제 경제적 논리하고 교육적 논리가 맞부딪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교육적 가치만 두고 본다면 이게 분명히 작은 학교 사업 의미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참 결국 돈 문제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작은 학교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대한민국 교육이 수도권으로 편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내어서 전면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한 방송을 봤는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은 학교를 예산 때문에 그 약간 자본가의 논리로 봐선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교육을 하지 말자 뭐 이게 아니고 그쵸, 그쵸. 분명히 네네. 우리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뭐 정하시는 거긴 하지만 저희도 같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언급을 한 거죠. 이종민 기자가 좀 노력 좀 해보세요. 네, 김계범 기자와 함께 기획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이제 경상남도 말고 다른 지역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혹시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된 전북 진안에 있는 장승초등학교입니다. 그 2010년에 전교생이 13명에 불과했던 장승초등학교는 폐교 예정이었어요. 이 폐교 위기에 직면한 장승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전주에 나가서 입학 설명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려 90명 정도가 장승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친구가 되는 이 무학년제 수업을 통해 서로 돕고 나누면서 이 협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학년제? 그건 괜찮은 거 이동민 기자는 가만 안 돼. 아, 왜요? 아, 잠시만요. 이동민 기자가 이제 또 학년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분이셔서. 아, 저 되게 수평적인 사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뭐 예산 문제만 자꾸 그런 말을 붙여서 이 말씀 꼭 드리고 가고 싶은데 작은 학교가 갖는 가치와 긍정적인 효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무엇보다 현 시국에 맞물려서 지방 소멸을 논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1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산 개발 정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시점 속에서 이 작은 학교 사례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에 좋은 기사를 쓰신 기자분께 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퓰리처상, 아카데미상이 있다면요. 우리 뉴스 복덕방에는 예비 언론인들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인데요. 네, 어떤 의미죠? 동민 기자? 네, 삐뽀삐뽀! 네, 급격한 도시와 인구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농촌 지역에 새롭게 비상하는 작은 학교를 소개한 기사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그럼 비상을 수상하신 경남 도민일보의 이혜영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해당 기사를 쓴 이 기자님을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복덕방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단비뉴스 기자들이 꼽은 지역의 좋은 기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기자님의 기사가.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 제안을 받고 그 단비뉴스 누리집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단비뉴스가 이제 어떤 덴지를 잘 나타내주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많이 내려도 걱정, 적게 내려도 걱정인 비, 단비뉴스는 지나침, 곧 과장 보도를 배격합니다. 또 미디어는 세상을 내다보는 창인 동시에 시야를 가리는 커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글을 보면서 네. 단비뉴스 좋은 기사 선정이 아 결코 가볍지 않은 칭찬이구나 하고 이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언론 윤리의 강령 이런 게 있어서 보니까 네. 저희 이제 경남 도민일보에서도 21가지 약속이 있는데 네. 이거랑 닮아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서도 이제 연결고리를 찾았고 아무튼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를 많이 찾아보셨네요. 그렇죠. 저도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학교 숫자 이상의 가치, 이 기획기사를 쓰시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셨나요? 네, 일단은 기사를 쓰고 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로 이런 부분이 해결됐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해에 도움이 됐다. 아, 이런 면도 알게 됐다. 이런 반응을 얻으면 이게 같은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내가 이끈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 적진 않구나. 공감해 주는구나 하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기획 기사는 기획 단계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획 기사가 나간 이후에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면 단비뉴스 기자들이 뽑은 지역의 좋은 기사 선정.
아닙니다. 그 작은 학교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기획 기사를 쓰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아직 작은 학교 프로젝트 사업을 한 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아직 경남에서는 이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관련된 학교에 전화를 하면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도 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연구도 조금 많이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찾는 작업이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학교나 이런 데를 전화를 했을 때 학교에서 이제 이런 잘된 사례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게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뭐 총리가 와서 총리 대응하는데 학생들보다는 그런 데 업무를 좀 많이 소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또 들었을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사를 기획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금 경남 도의회에 출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 58명 도의원도 이 작은 학교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그런 거를 보고 있으니까 아, 도민들도 이 학교를 보는 시각이 좀 다 좀 제각각이지 않을까 나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차이를 생각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자. 그리고 왜 작은 학교가 중요한지를 이제 이후에 서서히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가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교육이란 게 단순히 경비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기본 조건, 환경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 기자님의 기획 기사들을 볼 때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전체 틀에서 이 얘기가 조금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그 경남교육청의 그 교육연구정보원 연구 자료를 제가 좀 많이 참고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작은 학교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작아지는 학교 살리기를 넘어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뭐 이런 제언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지역의 교육력이라는 이 말이 참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갖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교육력을 높이는 이 중심에 학교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게 제가 기사에서 말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저출생은 어쩔 수 없는 또 사회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소규모 학교를 다 작은 학교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을 거고 이게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또 학교는 아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와 어른을 연결하는 이런 다양한 작은 학교 활용 방법이 좀 연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요. 후배 기자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요즘은 글 쓰는 사람도 참 많고 잘 쓰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거는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좀 구할 수도 있는 게 됐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거는 새로운 시각이랑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도 참 귀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어느 누구의 생각과 주장도 결코 하찮지가 않다. 나중에 이렇게 좀 취재 현장에 와서 보다 보면 늘 같은 문제 제기하고 이 단체는 맨날 이 얘기야,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이게 뉴스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걸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이제 조금 이런 주장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좀 새롭게 한번 쳐다보고 이들이 조금 불평부당하다고 느끼는 거를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계속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고 다양한 접근 그리고 촘촘한 구성 이런 것도 평소에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인터뷰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챙겨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그 기획 기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의 현실을 보여준 기사라는 게 전 되게 와닿았었어요. 아. 다음에도 저희가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도 잘 보셨죠? 다음에도 묻힌 기사 그리고 잊혀진 기사를 모두 발굴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어있는 기사 있으면 유튜브 댓글과 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만나요. 제발! 제발.